다음은 태자 건설에 신설된 안전관리 및 친환경 관련 사업 부문장이자 부사장으로 현 H테리어 서동욱 대표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신사업 부분 본부장이라. 그룹 안팎에서 보는 시선들이 많을 텐데 지금 시기가 좀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우려라면 어떤... 여론 때문이죠. 인터넷에 말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부정적인 여론 하나 해결 못하고 더구나 장차 그룹의 중요한 자리에 앉을지도 모를 사람의 와이프 자리가 그렇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저 그렇게 말씀하시던 여론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뭐? 아까 기사가 올라왔네요. H테리어 서도국 대표의 아내 한희주 사건에 대한 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 와이프의 전 남친이 매체와 인터뷰한 겁니다. 헤어진 사유는 자신이 제 와이프의 여동생을 좋아했기 때문이며 그 여동생의 사주로 와이프를 음해하는 허위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증거로 와이프 여동생과의 통화 녹음 내용과 채팅 대화까지 다 공개됐네요. 아니, 자기 언니를 갖다가 뭐 그런 여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여동생이란 여자가. 아이고 참... 한유라 씨라고 지금 우리 그룹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서정욱 부사장님의 약혼녀입니다. 이 여론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사장님?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여론이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여론이요? 최근 우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업무 시간을 어기고 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부사장님? 내가 지금 그걸 왜 답해야 하죠? 그걸 묻는 게 제일이니까요. 남의 와이프에 대한 관심은 걷어주시죠. 사업장에서 우리는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